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이곳은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한강 옆에 하천무지입니다. 이곳은 그동안 철책선에 가로막혀서 허가받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만 출입하던 곳이거든요. 이제는 철책선 제거 후 이곳을 전체를 공원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리러 가는 이 콘테이너가 바로 현장 사무실용이에요. 이 넓은 곳이 공원화된다니 참 대단하네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첫 삽 뜨는 날이죠. 앞으로 자주 이곳에 오다 보면은 이것이 변모하는 모습을 차례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봄이 돼서 땅이 녹기 시작하면은 지게차 꽤나 빠질 것 같습니다. 하긴 이런 토목공사에서는 지게차가 많이 쓰이진 않아요. 주로 굴삭기에 지게발을 달거나 카고크레인 같은 것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주로 현장 사무실 지을 때 그 자재하차 하는 거랑 처음에 자재가 대량으로 올 때 뭐 그때뿐이겠죠. 이 하천무지는 계속 북쪽으로 가면은 그 장항습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제방을 따라 나 있는데 저도 자전거를 안 타봐갖고 얼마나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쪽이 공원화되고 계속 자전거길이 북쪽으로 간다면은 나중에는 임진각까지 자전거 탈 수 있는 길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지금도 임진각까지 갈 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 매니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김포대교입니다. 북쪽까지 나는데 상당히 넓은 곳이죠. 작년 가을 농사를 끝으로 아직 그 완전히 철수하진 않았네요. 지금 현장 사무실 콘테이너 하차할 적당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왼쪽은 넓은 땅인데 평평하긴 한데 거기 지금 밭을 해서 봄철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전봇대 옆에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화물차가 절로 들어가서 돌려 나오기로 했어요. 지게차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역시 화물차도 미끄러지고 있네요. 지게차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콘테이너를 떠가지고 180도 돌려서 지금 현 위치에다가 콘테이너를 놓을 거예요. 아무래도 상구짜리는 36짜리보다 조금 더 무거우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문을 한강을 바라보고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 콘테이너를 떠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일단 임시 사무실입니다. 나중에 사무실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수평을 맞춰서 발을 잘 찔러 넣고 컨테이너를 들어 봅니다. 중간 부분은 컨테이너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 편집해 보겠습니다. 화물차 사장님이 컨테이너 밑에 받칠 나무들을 두께별로 가져와서 수평을 금방 맞췄어요. 원래 바닥도 뭐 평평해갖고 수평은 아주 잘 맞네요. 이제 간간이 이곳에 변모하는 모습을 충분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황량하게 짝이 없는 별판인데 얼마나 또 이쁘게 바뀔까요? 아, 컨테이너 내렸으면 여기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역 표시하는 거죠. 뭐 제 나와바리라고. 앞으로 바뀔 이곳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과연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곧 봄이 되면은 저 한강에서는 실뱀장어 잡이가 아마 한참일 거예요. 이곳이 파릇파릇 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쯤에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공작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저 멀리는 행주에게도 보이고, 현재 저 행주대교 위쪽으로는 서울 쪽으로는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행주역사공원이라고 얼마 전에 공원 조성이 끝났죠. 작년에 거기 마지막으로 그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공원에 이어서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까지 공원이 형성되면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가끔씩 이곳에 농사용 템이나 농기계를 내리러 갔었거든요. 이제는 공원 조성하는 그 자재들이 오겠죠. 현재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많이 많이 찍어 놓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뭐 계속 안 올 수도 있겠죠. 드디어 행주대교 아래에도 곰은 오는군요. 행주동 500번지 이론 변하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오른쪽 다리 밑이 바로 행주 나루터입니다. 역사적인 곳이죠. 현재는 경인운하를 통해서 이 북부 내륙 쪽으로 가는 그 무거운 중량물 같은 건 이곳을 통합니다. 경인운하를 통해서 서해 백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쪽 행주는 사통팔달의 요지 같아요. 경인운하의 한강에 그 다음 제1자유로 제2자유로 남부순환도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도 지나가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또 대곡소사선도 지나가고 이야 대단한 곳이네요.
정도면 요지 중에 요지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길이 녹아서 차가 빠지기 전에 얼른 공사 부탁 끝났으면 좋겠네요. 무사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오늘도 드림지 개차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